자리에 보면은 떼짱도 있고 어리언도 있고 아니 뭐 말풀 뭐 술세미풀 수초가 여건이 정말 좋습니다. 물색도 지금 약간 비교한다면은 미역국색깔 물색도 정말 좋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날씨가 더워서 차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 또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렇게 샤워 부스까지 있습니다. 여름 낚시 필수. 그리고 주차 후 다른 포인트가 멋져 보이긴 한데 주차 후 바로 밑에 포인트에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좀 해가 넘어가니까 괜찮네요. 아까는 너무 더워가지고 차에서 계속 쉬고 있었습니다. 캠이 꽂고 낚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직태 사장입니다. 오늘은 칠곡에 위치한 베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들어와가지고 하루 밤낚시를 해봤는데 전혀 입질이 없네요. 지금 미끼를 우수수, 뭐 글루텐, 새우, 청지름 이렇게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외래어 정도 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 마리가 나와줄 법도 한데 전혀 입질이 없네요. 또 낚시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입질이 너무 없네. 들어올 때가 됐는데
지금 글루텐에는 한 번씩 반응을 하고 있는데, 계속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 때보다는 짧은 때에서 좀 반응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긴 때보다는 짧은 때에서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블루길인지 잡은지 모르겠지만 계속 반응은 하고 있습니다. 다 올렸는데. 야, 이게 입에 안 걸리네. 질을 다 올렸는데 입 걸림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이 잡았다. 에? 아니요. 한 마리 나와주네요. 한 32 되겠네. 우측 28대 어리언 경계선에 있는 곳에 글루텐 먹고 나왔습니다. 일단 밤이라 개측은 못했지만 33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아침에 다시 개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까지 낚시를 또 오전 낚시도 해봤는데 입질이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두 분 정도 허챔질도 있었고 다행히 뭐 한수는 했지만 사이즈가 오짜태에 비해서 다소 좀 아쉽네요. 보니까 토정은 아니고 휘날이네, 휘날이. 방생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